플랫폼 비즈니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을 모두 많이 모아서 거래를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유망 아이템이란 장래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성공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점에 따른 아이템 검증 방법 강의를 맡은 임성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템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창업에서의 아이템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업 아이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 아이템은 창업자가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가, 특히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경험, 문제인식, 기회, 기존 아이템 등으로부터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없었던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원리, 생각 등을 포함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창업 전문 잡지 INC에서 500여 개의 창업 회사를 선정해 창업 아이템 출처를 조사하는 결과 응답자의 43%가 자기가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아이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정보나 사회적인 만남, 관찰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창업자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는 창업자 자신의 의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업 아이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이 전공했거나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 또는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준급의 취미 등에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고객의 페인포인트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실리콘밸리 카피캣 등을 만들어 창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증된 아이템으로 고객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러닝 코스트, 즉 학습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검증된 아이템을 찾아 창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요. 먼저 적성과 능력의 종합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자의 적성 및 성격, 해당 업종에 대한 경험에 따라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성과 입지성에 대한 전망입니다. 사업이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성장 가능성, 시장 규모의 확대 여부, 경쟁 현황 등을 오프라인 기업이라면 입지를 면밀히 고려해 봐야겠죠. 수익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매출을 발생시키기 어려워 투자 받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용 대비 수익 전망,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 2에서 3년 이내 흑자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품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인지, 인기와 매력도가 있는지, 영업 및 AS가 가능한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나 불법적인 요소의 유무, 그리고 기존 업체와의 분쟁 소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창업 아이템 개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되지 못한 소비자 욕구나 필요 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창업 아이템을 만들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 유형은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요즘 가성비, 가심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가성비는 품질 대비 가격이 낮을 때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심비는 마음에 들면 가격은 상관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욕구는 늘 시대를 관통하여 따라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인데요. 기존의 어떤 제품보다 두세 배 정도 더 좋은 제품의 품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동질화 욕구와 상반된 개념인데요.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반면 소속된 집단 내에서도 더 튀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 욕구와 동질화 욕구를 균형 있게 고려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또 디자인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이나 기능적인 측면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디자인, 멋, 맛 등의 요소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비자들은 구매 전, 구매 중, 구매 후에 좋은 서비스와 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대와 개인의 욕구 변화로 문화 생활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레저 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장기 불황으로 할인점, 재활용 또는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욕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교복 자율화로 인해 다양한 패션 산업이 활성화되었고 FTA와 타다 사태와 같은 일들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 노트북,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AI 기술들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변화시키는 사업 아이템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적 환경 변화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근무 시간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욕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광, 레저, 교양, 건강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헬스, 러닝, 크로스핏 같은 특수한 운동 종목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 산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펫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언택트 비즈니스, 온라인 커머스 산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원한다는 것은 고객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구매할 만큼 가치를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 명확해야 하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끊임없이 버티면서 유지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라 라는 명언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어야만 5년, 10년 이상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좋아하기만 하고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취미생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덕후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덕후가 무시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덕업일치, 입덕과 같은 용어가 생겨나면서 취미나 관심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나 기술력이 없다면 영업이나 마케팅 역량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를 해보거나 테스트를 해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아이템 검증 활동을 하면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건 역시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해보면서 평가를 받아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통해 시장이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고 검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 관점과 생산자 관점 중 어느 측면이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비자 관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남들이 만든 콘텐츠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자와 창업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것을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산하면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갖춰야 될 요소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고객 가치, 적절한 규모의 시장, 충분한 혁신, 그리고 실행 가능성 및 수익성입니다.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고객 가치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훌륭한 제품이 아니라 만족한 고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자꾸 공급자 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면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러면 고객들이 사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고객들은 스스로 가치를 느껴야 제품을 구매합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시간, 비용, 노력을 줄여주는 곳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규모의 시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도 시장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들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목표 시장 규모와 경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충분하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자 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혁신입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제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혁신적인 기술, 유통구조 또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있어야만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행 가능성과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법적 제약이 있거나 여러분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이 있거나 개발에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또한 계략적인 수익성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또 그것을 많이 판다고 해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면 사업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정비와 변동비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이템 검증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화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템을 검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후는 창업 아이디어나 개발 아이템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창업자의 역량이 충분한가입니다. What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When은 창업하기에 적정한 타이밍인가, 사업 아이디어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ere는 좋은 입지를 확보했는가, 유통 채널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Why는 창업의 이유가 돈인가, 사회적 가치인가 등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사업 전략은 무엇인가 등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잘 녹아든 자료가 결국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에 현혹되지 마셔야 합니다. 주식에서도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이미 뜨고 있다는 기사가 나는 순간 늦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망한 아이템은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쉽게 참여할 수 없고 남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템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에서 1년짜리 아이템도 있고 3년에서 5년간의 아이템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일이나 직장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지금 하는 일이나 다니는 직장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결국 사업 아이템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이 높은 아이템은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하고 미확인된 아이템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창업 초기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보다는 서비스형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을 모두 많이 모아서 거래를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초기에 수요자나 공급자 중 어느 하나도 많이 모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서비스에 집중하시고 이후에 사업이 활성화되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망 아이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유망 아이템이란 장래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성공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유망 아이템에는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양 산업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나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과 같은 시장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업자의 적성과 경험,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대개 너무 좋다고 하거나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은 객관성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잘 모르는 최소 100명의 사람에게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세요. 단순히 지하철역 앞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나 지인의 지인 정도에게 부탁하셔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구하기 전에 약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사전 설문조사를 준비해서
함께 문의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됩니다. 현재 출시한 아이템이 성공할 잠재력이 있어도 1년 후에는 경쟁자에게 시장을 빼앗기거나 유행이 지나가 시장 선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아이템을 검증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세계 최초나 국내 최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 5만 명 정도가 이미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검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검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